4번 거쳐가지고 수성시키면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흑막주를 도수를 높여가지고 만든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그 럼주나 위스키를 만드는 오븐통에다가 2차 숙성을 시킨다고 3차 숙성은 카카오딥을 넣어가지고 커피향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아몬드가 들어가지고 구수한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수는 11.4도고요. 네. 여기 200분들 지금 200초 오셔서 지금 4번째 오고 계세요. 나피스 나무 좋아해요. 이게 버번 베럴, 그 나무 바닐라, 바닐라 초콜릿 커피 베이스. 감사합니다. 생각밖에 안 나네. 커피 향 나요. 예, 커피 향 나요. 커피 향이 들어가서요. 한마디. 맥주를 더 칠 줄 알았는데 단 예. 단맛이 예. 나서 좀 맛있네요. 예.